자, 이번 시간에는 저 앞에서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분개시까지 어떤 P와 이 변이의 관계를 작성을 하고요. 자, 극한 하주 P유를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앞에서 됐죠? 이거를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90도가 될 거고 억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변이 2, 변이 1, 변이 1.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이 L은 6m가 되고요. 6m. 그 다음에 베타의 각도는 60도입니다. 그리고 탄성 계수 E는 2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자, 그 다음에 응력은 235 뉴턴 밀리미터 제곱. A는 1000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자, 먼저 탄성 계수입니다. 탄성에서 앞에서 했죠? 먼저 미지수로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BD는 가운데는 2죠. 그런데 이거는 자, 1은 이 1은 변이 2의 코사인 베타입니다. 즉 2의 코사인 60도는 2분의 변이죠. 이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자, 하중 부재력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F2는 LEA 변입니다. F1은 L1 EA 변이. 자, L1은 지금 이게 L1입니다. 맞죠? L1 코사인 베타 L EA 곱하기 변이 코사인 베타는 계산해 보면 L분의 EA 변이 코사인 제곱 베타. 저 이거는 F2라고 했죠. 따라서 F1은 F2 코사인 제곱 베타입니다. 자, 이거를 풀었으면 코사인 60도 제곱 얼마입니까? 그렇죠. 4분의 1. 즉, F1은 4분의 F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힘의 평형 방정식의 미지수를 산정합니다. 이제, 시그마. FY는 0. 따라서 2 F1 코사인 베타 플러스 F2는 P. 따라서 2 곱하기 4분의 F2 코사인 60도 플러스 F2는 P. 따라서 F2는 5분의 4P고요. 따라서 F1은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p니까 5분의 p입니다. 이제 처짐입니다. 변이 2는 EA분의 F2L은 EAL분의 F2 얼마? 5분의 4p.
O, E, A에 4, P, L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단소성에서 관계입니다. 먼저 F2가 항복하는 경우 제1단계입니다. 따라서 F2는 5분의 4P이고 즉 이게 YA가 되죠. 따라서 항복 하중 PY는 4분의 5 YA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는 4분의 5 곱하기 235 곱하기 1000 는 293.75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은 293.8 킬로뉴턴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항복 변이 y는 1이죠. EA분의 F2L은 EA분의 YAL은 2분의 자, A 날라고요. YL은 2 곱하기 10의 5승 235 곱하기 6000 7.05mm입니다. 자, 또는 Y는 입실론 Y의 L이죠. 즉 2분의 응용 Y L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입실론 Y는 2분의 Y 즉 E는 Y 곱하기 입실론은 E는 자 E 곱하기 E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죠. 즉 응력은 입실 Y E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를 그리면 응력 입실론 자 F1일 때는 얼마가 있습니까? 4분의 입실론 Y 즉 4분의 응용 Y F2에 항복을 하죠. 입실 Y 응역 Y가 이루어집니다. F2, F1 항복이에요. 즉 2단계 이미 이번에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앞에서 자, 이 회의 변경할 시 F1 코사인 60도 플러스 F2 마이너스 P가 0. 자, F1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냥 풀었으면 A 2 코사인 60도 플러스 1은 P 6가 됩니다. 따라서 극한 하중 PU는 235 곱하기 1000 곱하기 2 코사인 60도 플러스 1은
는470 곱하기 10의 3 뉴턴, 470 킬로 뉴턴이 됩니다. 이때 극한 변이 U는 코사인 60도분의 1은 코사인 60도분의 1 EA분의 F1 L1은 코사인 60도분의 1 EA분의 응용 Y A 곱하기 코사인 60도분의 L 날라갈까 날라가고 따라서 2분의 입실로 Y 코사인 제곱 60도 L는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코사인 제곱 60도 235 곱하기 6000은 28.2mm가 됩니다. 또는 엡실론 U는 4 L 4 2분의 Y L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거를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응역 변형률 여기에 F1이 항복이 되고 엡실론 Y가 되고 응역 Y일 때쭉 가는 거죠. 이때 F2도 항복 4 엡실론 Y 이 관계로는 다음 같습니다. 하중 킬로뉴턴 변이 밀리미터죠. 따라서 Y가 얼마? 7.05mm. 1대 200 py는 293.8 킬로뉴턴. 또 이때는 여기는 U는 28.2mm 일대 PU 극강도는 470 킬로뉴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번 문제에서는 자, 하중과 변이의 관계를 그리고 극한 하중을 구하는 겁니다. 탄생했을 통해서 관계, 변이의 관계, 하중력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구하고 여기에 F2가 항복하는 경우 1단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F1이 항복하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유도로 풀면 됩니다. 자, 오늘 상당히 덥네요. 자, 오늘도 2022년 6월 16일 더 베스트 or nothing. 감사합니다.